삼교류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6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7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5월 3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경우월 경우일이 되겠고 일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팔자를 분석함에서 제일 중요한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보다 일간과 월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월령의 특성을 아는 것,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할 때,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상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월령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은 그만큼 중요한, 같은 여덟 글자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간과 월령이고요. 오늘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천간, 갑을 병정, 무기 병심,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됩니다.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강철, 무쇠 등등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것, 즉 물상으로 봤을 때는 쇠가 됐지만 기운, 우리가 느낌으로 하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의 기운은 얼음이 얼 정도로 천하를 막 영하 3, 4, 30도, 40도 정도로 땡땡땡땡 그 이하로도 얼릴 수 있는 것이지만 금의 기운은 영하까지는 떨어지지 않죠. 즉 물이 얼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금의 기운은 오싹해서 서리가 내리고 그다음에 사람 피부가 그 소름이 돋 정도의 그러한 오싹한 기운을 갖다가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명리 배울 때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 있어야지만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많이 공부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그러한 계절이 바로 또 가을이고 가을 되면은 봄에 심었던 씨앗들 봄에 심었던 묘종들 사과나무 배나무 등등의 어떤 과실수에서도 그러한 결실을 많이 얻게 되죠. 사람도 이제 해가 시작했을 때 올해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싹 뒤돌아보죠. 내가 과연 잘 살았는지, 계획을 잘 지켰는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결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 숙살의 오싹한 기운, 이런 오싹함이 있어야 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도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가을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을의 기운, 천간으로 경금, 내일 공부하는 신금이 가을이라고 하면, 지지로는 신유술, 서방이 바로 가을이죠. 서쪽이라고, 서방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월, 유월, 술월이 바로 금이 왕한, 금왕절이 있다. 물론 신월, 유월이 본기가 금이니까 금이 왕한 걸로 보지만 술은 솔직히 말로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 중에 하나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신유술을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신유술 서방은 금이 세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은 금왕 절이 되는 것이고 금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가 주관한다 했죠 목이 주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는 지금 말하는 의는 바로 금이 주관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는 화그 다음에 지는 수 다음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이렇게 주관한다 금은 이렇게 의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경금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신금, 경신금을 보게 되면은 금이라고 오행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제가 이 설명을 할때 관우를 자꾸 설명을 했었는데 관우는 우리나라 장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꿨습니다. 누구로?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으로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서 300척이 넘는 상대의 전함을 갖다가 깨박살을 낸 아주 희대의 세계사에 없는 그런 업적을 이룬 그런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바로 의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충의라고 하죠. 충의를 굉장히 중시했었던
싶은 그런 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경금신금을 생각할 때는 바로 의 이순신 장군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좀 논외의 예이지만 너무 의만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병사들이라든가 자기를 믿고 따랐던 어떤 백성들한테 또 한없이 또 자해로웠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금이 의를 주관하고 토는 믿음, 신을 주관한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사주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중화가 돼야 되듯이 사람도 인의예지신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그거는 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 성품 안에는 인자함도 있어야 되고 의로움도 있어야 되고 예절도 지켜야 되고 사람 삶에 있어서 지략도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의 신막 믿음도 골고루 갖춰야지만 온전한 진짜 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화토금수가 잘 구성이 돼서 서로가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 색깔은 백색입니다. 백색. 참고로 나무는 청색, 목은 청색, 화는 적색, 수는 검정색 이렇게 볼수 있고 토라고 하는 것은 황색이라고 해서 노란색, 금은 백색. 그래서 주관하는 신도 흰호랑이라고 해서 백호가 주관하는 신이 되겠다라고 요거는 이제 오행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 음과 양은 서로 좀 대조적이고 서로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혼하려고 하는 떨어지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적이지만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보충해 주는 개념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는 좀 상대적이고 대조적이지만 양은 음을 보충해 주는 개념이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보고 또 다른 말로 보면 낮과 밤도 해당이 되죠. 낮이 있어야지 밤이 좋은 것이고 밤이 있어야지만 낮이 좋은 것이요. 항상 낮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만물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밤이면 세상이 음침해지겠죠. 우리 집 남극 같은 데인가요? 북극 같은데 백야 현상이 나타나죠. 일정 기간만 석달 정도 이상이 백야. 그냥 밤인데도 하얘요. 태양 계속 떠 있으니까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어느 정도 태양이 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구를 보고 하루가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계속 밤이면 시간이 가는지 시간이 가지 않는지 알 수가 없죠. 시계가 있어야지만 알 수가 있겠다 해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음은 양을 보완해주고 양은 음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개념의 것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금이라고 음력으로 구분하게 된 경금은 양금이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는 것이고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금이겠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라서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 같은 금이지만 음량의 차이가 있다. 자, 양금인 경금은 어떤 금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겁고 단단한 그런 성향의 금이다라고 봤을 때 음금은 부드럽고 온기가 있고 잘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러한 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금인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봅니다. 완철금 그야말로 순수 우리가 말하는 금하면 생각하는 그 쇠, 무쇠 같은 개념, 강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경금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인 음금인 신금은 그야말로 금입니다. 보석 같은 거,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그다음에 주옥 같은, 도자기 같은 이런 개념. 여러분 핸드폰 살때 요즘 핸드폰 너무 비쌉니다. 근데 그 액정이라든가 핸드폰, 우리나라 그 삼성 뭐 회사 이름을 대면 안 되겠지만 어떤 회사는 그야말로 알루미늄 스틸 바디인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스틸 같은 재질의 어떤 플라스틱 그 바디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플라스틱도 광채 목으로도 보지만 플라스틱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뭐 금, 은, 동 여러 가지 그다음에 비철 같은 경우도 다 금으로 보죠.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경우는 토를 굳혀가지고 금을 만들어낸 거고,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이것도 토를 갖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 혼합해서 토생금 한 것이 콘크리트 도자기도 토생금에서 만들어낸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거 있죠. 다 금인데 경금이 아니라 그런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금은 무쇠강철과 같으면서 원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원철은 뭐냐면 땅에서 금방 캐낸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죠. 쇠를 말한다.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개념으로서 이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된다. 즉, 원재료인 철을 갖다가 녹이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기를 가해서 빨갛게 달궈서 풀무질을 하고 해서 뭐 칼을 만든다거나 호미를 만든다거나, 이 우리나라 호미가 또 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죠. 아마존 같은 데서 없어도 못 판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외국 같은 데서 정원 같은 거 가꿀 때뭐 텃밭 같은 거 가꿀 때는 큰삽 같은 걸로 하긴 그렇죠. 근데 호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뭐 호미 요즘 잘안 쓰지, 외국에서는 요 호미 같은 거 굉장히 잘 쓴다. 그럼 이게 바로 경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지. 그냥 쇳덩이만 가지고 있으면 용도가 없죠. 그걸 갖다가 칼, 호미,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된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땅속에서 예를 들어서 금광석을 캐내가지고 그거를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 결혼반지, 금반지, 금귀걸이, 황금두꺼비, 황금여세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은 용도에 있어서 다시 불로서 다스릴 필요는 없겠고, 신금은 그 만들어진 보석을 갖다가 깨끗하게 세척만 하면 된다. 도세주옥만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뭐다? 임수를 위주로 신금은 용신을 쓰는 것이고, 경금은 철을 갖다가 단련해서 물건,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수가 아니라 정화로서 단련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안 됩니까?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겠고요.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꼭 명심해 두시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쓸 때는 정화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갑목이 있어줘야 된다. 제가 정화선명을 할때 정화는 뭐와 같다? 등촉지화와 같고 인위적인 불과 같기 때문에 저 등촉지화 또는 모닥불이라든가 이불 가지고 경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다 연료가 충분히 있어줘야 되겠죠. 그 연료 역할하는 것이 바로 갑목인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갑목을 추용한다. 갑목이 경금을 추용할 때는 정화를 추용한다. 정화가 있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화가 갑목을 쓸때 너무 인성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금, 정화, 갑목의 트리오적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공존 효과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은 정화, 갑목을 위주로 용신을 쓰되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쓴다. 예를 들면 경금이 수가 너무 많으면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가 있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너무 왕할 수도 있죠. 이때는 임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줄 수도 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특수 일간의 특성을 봤을 때는 정화 갑목을 떠나서는 수용할 용신이 없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령의 특성에 따라서 쓸 수는 있겠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추동을 말합니다. 춘하추동, 춘하추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말하는데, 이 춘하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봅니다. 즉, 금이 왕하냐, 수가 왕하냐, 토가 왕하냐, 목이 왕하냐, 화가 왕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추운 것이고요.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더운 것이죠. 그래서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어난 월령. 지금은 이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절기로 보면은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망종이 되어야지만 월이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낮이 길고, 밤이 짧은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지가 되게 되면은, 양은 극에다라고 이때 일음이 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계절을 보게 되면 여름이 되겠습니다. 4, 5, 미, 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 되죠.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지금 5월은 중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월은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면서 여름이죠.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죠. 염상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매우 매우 뜨겁다. 한열의 개념에서 볼 때는 매우 열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조후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어떤 뜨거운 것 또는 차가운 것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반드시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해월, 자월, 추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때는 화가 있어서 차가운 열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4, 5월과 마찬가지로 화가 왕하면서 화토동궁하죠.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그런 시절이 되겠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되죠? 금을 극하게 되죠. 화극금.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금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은 화가 임관지가 된다고 했고, 지금 5월은 화가 제왕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절지가 되는 것이고 5월에는 절태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 5월엔 굉장히 약하게 되죠. 그래서 조우를 할 때는 반드시 수를 필요로 하는데 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보좌해주는 그러한 틀로 가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5월의 특징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5월에 일간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 어떤 금입니까? 양금이죠. 양금이면서 완철금이라고 했습니다. 왕철금이라고 하는 뜻은 강철, 무쇠, 원철과 같다라고 했고요. 금방 땅에서 캐낸 그러한 금과 같아서 원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하고 갑목으로서 정화를 보좌해주는 것을 기본적인 용신추용법으로 갖고 있는데 이 경금이 태어난 월령을 보게 되면 5월이죠. 5월.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가장 왕성한 그러한 시절이 됩니다. 화가 왕하죠. 화가 왕하면 금은 녹아버립니다. 이때 금이 녹는다라고 하는 뜻은 금을 녹여서 뭐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때 화왕금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이 녹아서 못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경금을 단련하려면 적당하게 왕해야 되는데 이 4월도 마찬가지고 5월도 마찬가지고 이때 4, 5월에 화는 너무 왕하기 때문에 경금을 적당하게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뜨거워서 금을 못 쓰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건 뭘까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경금이 약간 퇴색되고 약간 뭐 티끌이 묻은 그런 것들도 약간은 세진 세척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용광로에서 시뻘겋게 달궈진 그런 금을 갖다가 물이라든가 기름에서 이렇게 담금질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5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후도 해야 되고요. 경금을 담금질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겠죠. 이거를 할수 있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수가 있어줘야 되겠고 임수와 계수가 있는데 제가 갑목, 을목은 계수, 무토, 기토도 계수. 물론 5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추용하지만 기본적으로 생육을 위해서 쓰는 것은
개수를 위주로 쓴다. 그리고 보광, 수보 양광이라든가 세진 세척을 하는 경우에는 임수를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5월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라기보다는 임수를 얻어서 경금을 갖다가 담금질, 즉 세진 세척하는 용도로 쓰고요. 물론 임수가 5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도 시켜, 조후도 시켜줄 수는 있지만 조후의 개념은 역시나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5월에 경금 또한 임계수를 동시에 쓰면 금상첨화가 되겠지만은 만약에 수가 하나만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면 5월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보다는 임수를 중요한다. 임수는 경금을 세진 세척하고 개수는 5월을 갖다 5월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주는 역할인데 개수가 없다라고 하면 뭐 이가 없으면 뭐다 잇몸으로 임수가 5월에 뜨거운 열기도 조절하면서 경금을 담금질 할 수, 세진 세척 할수 있다. 단 필요한 것은 5월에 수가 약하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비견겁제인 금이 있어서 임수를 도와주지 못한다고 하면 화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다 하면 금용도 되지만 화다 하면 물이 고갈돼서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물이 마르지 않도록 비견겁제가 있어서 수를 갖다가 도와주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중요한 양대축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거,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여덟 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생극제화 또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여덟 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역시나 격국과 용신도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겠고요. 자,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 양금이 되겠고, 월지는 오화는 움치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체, 양, 용, 음으로써 화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봤을 때, 오화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화는 병화, 기토, 정화가 들어가 있고요. 참고로 사화를 한번 더 볼까요? 사화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토 병화가 아니라 무토 경금, 그다음에 병화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사화가 음이 되고 오화가 양이 되는 것이지만은 음으로 되어 있는 사화는 그 본기가 병화라고 하는 양화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양화인 오화는 그 본기가 음화인 정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리에서는 사화는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오화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해서 체양용음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지장 간에 그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경금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금인 경금이 음화인 5화를 받기 때문에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경금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화가 금을 극하는 관계가 되죠. 저 화는 나를 극하죠. 극아자라고 하고요. 극아자는 육친으로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극아자는 나를 극하는 것이고 내가 극하는 것이 있죠. 아극자 이거는 재성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재성은 정제와 편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관성은 나를 관리하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보호해 주는 개념으로서 법이라든가 이라든가 뭐 도덕 같은 개념으로 볼수 있겠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관성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둘로 구분하게 되면 정관과 편관,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정관은 그야말로 법, 윤리, 도덕, 남편 같은 개념, 즉 나를 보호해 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법, 윤리, 도덕이 아니라 질병, 도적, 적군, 관제, 구설, 송사, 일자다를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친을 배울 때 많은 분들이 정관은 좋은 것, 편관은 나쁜 것, 이렇게 배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은, 어디까지나, 그거는 이제 육친을 배울 때는 그렇게 배우지만은,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관이 좋을 수도 있고, 편관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겠고요.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이 되거나 음대 양이 되면 정관이라고 하죠. 오늘은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니
경금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관 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얘는 편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일단 정관 격으로 보겠고, 5월은 화왕절이 되겠죠. 화가 굉장히 왕한 화의 제왕지가 되는 반면에 금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일간은 약하고 관성이 왕하다. 신약, 관왕.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약한 경금을 생조 또는 방조해줄 필요가 있겠고, 경금은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지만, 5월은 화가 너무 왕해서 오히려 단련함이 지나치게 되죠. 그래서 화가 너무 왕하면 금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너무 강한 화를 갖다가 조절시켜줄 필요가 있다. 조후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약한 경금을 도와줘야 되죠. 뭘로 도와줄까요? 이런 경우에는 인성으로서 경금을 도와줄 필요가 있는데, 무토 같은 것으로서는 건토이기 때문에 경금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매금이 될 것이고, 지지로 술토라든가 미토도 건토이기 때문에 생금 불능하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의 경금은 기토를 보게 되면 관인상생으로서 경금이 생을 얻게 되겠는데, 토라고 하는 것또 보면은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토가 마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5월에 이 열기를 갖다가 좀 식혀줄 필요가 있겠다. 임수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임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5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하는 역할을 하고요. 기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서 경금을 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경금이 뜨거운 열에 의해서 너무 피극을 받은 경금을 갖다가 세진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의 임수는 일신 삼익의 이로움을 가진 길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지지로 신유금이 있어서 경금의 뿌리를 얻으면서 금이 임수를 생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5월의 경금은 기토로서 경금을 생겨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임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지지로 신유금이라든가 또는 이런 신유금이 아니겠죠? 신유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 경금도 뿌리를 둘수 있으니까 좋겠고, 만약에 신유금이 없으면 해자수라도 있어서 임수가 뿌리를 얻는 것이 필요하겠다. 물론 자수가 이런 쪽에 이렇게 둘 중에 연지라든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물론 임수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자수가 연에 있거나 월에 있으면 5월에 자오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신은 자지를 얻을 수밖에 없다. 만약에 자를 얻는다라고 하면, 그래서 일단은 5월의 경금은 기토로서 경금을 생하고, 임수로서 기토를 윤택, 경금을 세진,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후, 그 다음에 신유금 해자수가 있어서 임수를 보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연간의 감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5월에 화가 왕할 때 감목은 화를 생해 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화왕하면 목분한다. 화왕 목 이라고 했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가 없는 상태에서 5월에 뜨거운 열기를 조절하지 못하면 경금과 마찬가지로 비견 또한 화왕금용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일지에 다시 오화를 이렇게 얻었다라고. 이제 화가 왕한테 다시 화가 왕하니 감목은 마르고 경금은 녹아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진토를 얻었기 때문에, 진토는 어떤 토라고 그랬습니까? 습토라고 했죠. 습토는 생금이 가능하다. 천간으로 기토와 습토가 되겠고, 지지로는 진토와 축토가 습토가 되죠. 그래서 요 진토 하나를 얻음으로 인해서 뜨거운 열기를 흡습하고 경금을 생하고 갑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구조이나, 역시나 진중에 있는 계수 하나 가지고는 매우 매우 수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 한 가지 또 지금 경금이 있고 진토가 생을 하기 때문에 일간 경금이 좀 왕하다, 신왕하다라고 볼수 있지만, 이거 굉장히 신약 사주입니다. 그래서 경금도 생시에서 뿌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더욱더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게 있죠? 병자시죠? 병자시는 일단 패스, 좋지 못합니다. 이거는 오늘 중에서 선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 자우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자우충 되는 것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겠고, 화왕절의 일간 자체가 약할 때 병화투처럼 화극금, 금도 오히려 녹아버리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축시가 되게 되면은 요거는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5월에 5, 화가 있는데 정화투처럼 너무 화가 왕한 것 아니냐. 물론 당연히 화가 왕하지만은 그래도 축토인 진토에다가 축토인 아 축토인 진토에다가 아 습토인 진토에다가 습토인 축토까지 받기 때문에 신약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금이 생을 받을 수 있고 통관할 수 있다라고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병자시 뭐이 병술시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무인시 같은 경우는 이건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화국하죠. 수기가 필요한데 월에 무토투출되어 있지. 이거는 저 무토는 뭐라고 했습니까? 건토죠. 이거는 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금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인시는 좀 좋지 못하다. 기묘시 같은 경우에는 오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기토는 습토로 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결코 이거 기묘시도 이렇게 썩 제가 봤을 땐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생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진시 같은 경우는 천간에 경금 세 개가 있어서 신왕 할것 같지만 진토의 생을 받는 경금 세 개는 그렇게 왕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금순으로 가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사 이모 개미시. 자, 개미시를 한번 볼까요? 개미시. 이모시를 볼까요? 임오시 이렇게 되게 되면 오화가 셋입니다.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임수는 진의 뿌리를 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금도 약하고 이건 수도 약한 겁니다. 오화가 세 개가 나타나니까 이거는 화운 가는 것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개미씨 같은 경우는 수로 개수를 얻었잖아요. 이 개수는 오미합을 하잖아요. 오미합. 화가 왕해지게 되고 개수의 뿌리는 진에 있기 때문에 얘는 조후는 조금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금을 세진하는 용도는 없다. 차라리 개미시를 볼 바에는 임오시를 보고 차라리 운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좀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오화가 두 개가 있으니까 진 하나에는 경금이 통근이 되지 않으니 신금을 얻어서 뿌리를 얻고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쓰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라고 볼수 있죠. 이건 여명으로 가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남자로 태어나도 썩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갑목 두 개다 모화 두 개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정축시 또는 갑신시 정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택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정해시 같은 경우는 일간이 좀 너무 약한 단점이 있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오늘 같으면 정축시나 갑신시 정도를 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